안녕하세요. 카이즈유 김상준 기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카이즈유 윤수정 기자입니다.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푸조 308입니다. 308은 푸조를 대표하는 인기 있는 해치백 모델인데요. 윤수정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푸조 308GT는 2014년 첫 선을 보인 이후 4년 만에 부분 변경 모델로 돌아왔는데요. 디자인은 푸조의 패밀리룩이 적용됐고 GT 트림의 가격을 200만 원 정도 낮춤으로써 가성비를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. 고성능 디젤 해치백 모델 푸조 308GT 지금 만나볼게요. 전면부 한번 살펴볼까요? 네. 일단 전체적으로 기존에는 약간 둥그스름한 이미지가 적용이 돼서 좀 귀여웠다면 이번에는 범퍼 쪽으로 이렇게 날렵한 선들이 적용이 됨으로써 굉장히 인상이 조금 더 강해진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윤 기자 얘기한 대로 범퍼 디자인을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바뀌었어요. 네. 그러면서 GT 카다운 더 좀 강인한 인상으로 바뀐 부분 좀 돋보이고요. 여전히 좋은 부분은 이 LED 램프가 기존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뭐 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이쁘죠? 네. 그리고 야간 시신성이 대단히 뛰어나가지고 야간에 운전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. 측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근데 측면은 바뀐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? 아직 못 찾았어요? 네. 네. 저도 못 찾았는데 측면은 전 모델하고 바뀐 부분은 아직 못 찾았고요. 근데 이제 전 모델보다는 좀 더 차체가 낮아진 듯한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주행 감각도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주행하면서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. 그리고 여전히 좋은 타이어가 적용이 됐죠. 그리고 18인치 디테일한 그런 휠과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돼서 이 차량의 성격과도 잘 어우러진다. 네. 볼 수 있습니다. 후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후면부 역시 측면과 마찬가지로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. 그래도 좀 디자인을 살펴보시면 여기 GT 레터링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하단에도 좀 더 역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머플러 팁 디자인이 좌측 우측으로 나눠져 있는데 진짜 머플러는 아니고 여기 막혀 있어요. 디자인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윤 기자 근데 뭐 하고 있어요? 제가 우선은 이 디자인이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? 제가 가리고 있는데 그쪽을 가렸잖아요. 리어램프 디자인이 좀 이쪽을 가리면 약간 밋밋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그쵸? 네. 제가 리어램프 디자인의 매력을 보여드릴게요. 짠! 윤 기자랑 바뀐 부분이 없어서 너무 설정을 하다 보니까 좀 무리수를 뒀는데요. 그래도 이 부분에 설명을 드리면 여기까지 이렇게 가리게 됐을 때는 좀 밋밋한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측면까지 이렇게 파고드는 디자인을 통해서 약간 그 푸조 엠블럼의 사자 입모양 같은 맞아요. 느낌도 주고요. 그래서 좀 더 디자인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. 그래서 후면의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를 리어 램프가 좌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트렁크 공간은 해치백 모델답게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. 네. 윤 기자 저거 좀 한번 올려보세요. 네. 네. 이렇게 이 부분을 떼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어를 폴딩해 놨는데 해치백 모델답게 이렇게 길쭉한 짐, 높은 짐도 잘 실리고요. 이어 공간까지 폴딩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적재 공간이 상당히 늘어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인테리어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인테리어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저는 일단 외관이랑 굉장히 정반대의 이미지로 되게 심플하고 또 남성적인 이미지가 많이 적용이 된 것 같아요. 그렇죠.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살펴보셔도 지금 내비게이션 화면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푸조의 시스템하고 좀 별개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. 네.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안 먹어요, 이 버튼이. 그래서 두 가지 이런 그런 프로그램이 충돌을 해가지고 이제 안 되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추후 모델에서는 이 내비게이션까지 통합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살펴보시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이 지금 상당히 위로 올라와 있죠. 네. 그래서 HUD가 필요 없을 정도로 시인성이 좋은 편이고 단점으로는 이 스티어링 이 위치가 평상시에 운전하는 대로 높일 경우에는 시야를 좀 가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시승을 통해서 차량을 구입하시기 전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좋은 점은 이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선루프보다 훨씬 대방감이 좋고요. 네. 그리고 뒤에까지 끝까지 이렇게 열리잖아요. 그래서 태양빛도 많이 들어오고 좀 개방감이 확실히 좋다. 네.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.
인테리어 공간 살펴보셨고요. 주행하면서 주행 감각도 한번 보겠습니다.